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20초 전. 자, 20초 전. 됐다, 여기서 1분만 버티고 30초 가가지고 다시 잡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자 둘째 10초. 발.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9초. 5. 자, 이제 5. 4. 3. 2. 그냥 가겠네요. 1. 아! 자, 둘째 판은 일단 비겼습니다. 네, 네. 들어와. 자, 그대로 네. 재경기가 진행이 되죠. 아, 연장전 가는 겁니다. 네. 연장은 이제 30초를 주죠. 30초만 딱 하는 겁니다. 네, 일단 네, 서로가 이제 보란 보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게 씨름의 매너입니다. 아, 프로 선배 전도훈 선수가 물을 이렇게 주면서 네. 또 후배 범수 씨를 챙기네요. 그러게요. 전도훈 선수가 물이 필요했었는데 물을 주니까 노범수 선수한테 얹어주네요. 네. 아. 매너남이에요. 매너남입니다. 매너가 씨름을 만든다. 네. 자, 두 번째 판은 일단 30초 연장 시간을 더 줍니다. 자, 금강의 전도원, 태백의 노범수. 자, 연장전 30초. 하루 다 받아봐. 자, 전도원과 노범수의 네. 두 번째 대결 연장입니다. 자, 만약에 30초 연장을 해서 네. 경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개최를 하게 되고 경고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연장전 딱 들어가가지고 동훈이 형이 좀 당황한 기색이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자, 승부 봐야 돼요. 자, 승부 봐야 돼요. 자, 끝났습니다. 지금 4점 승부 봐야 돼요. 네, 자, 승부 봐야 돼요. 자, 승부 봐야 돼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이럼 30초간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자, 다급한 건 전도원입니다. 네, 전도원이에요. 네, 개체로 가면은 전도원이 불리하거든요. 네, 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정원아, 네가 해야 돼. 해야 돼. 정원아, 씨, 전도원 버티네요. 15초 전. 10초 전. 전도원 해야 돼요. 자, 전도원. 7, 6, 5, 4. 오! 자! 컴퓨터! 컴퓨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체를 해야 됩니다. 두 선수가 경고가 없기 때문에. 네. 경고 없어요. 경고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두 번째 판의 승자는 개체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네. 이제 90kg 개체를 했고요. 네. 공식적인 지금 개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 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90... 지금 상황에 개체를 해가지고 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선수가 두 번째 판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전도훈 선수가 저쪽에서 개체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몸무게 됩니다. 자, 과연? 자, 몇 킬로가 나왔을까요? 자,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기록이 네.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개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전도원 선수의 몸무게가 더 적게 나오면 1대1이 되는 거고 그렇죠. 노범수 선수의 몸무게가 더 적게 나오면 2대0으로 승부가 끝납니다. 자, 경기 끝이에요. 네. 자, 결과를 발표합니다. 청사파 전도원 선수 93.73. 93.7. 홍사파 노범수 선수 85.31로 노범수 선수의 승리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네. 노범수가 이깁니다. 노범수가 연장전을 이기고 네. 8강에 먼저 안착을 합니다. 저도 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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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 펼쳐집니다. 네네. 자, 생각을 해볼게요.